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운동은 되시겠어. 아, 정말 힘들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인사에 발걸음이 가벼워지네요. 근데 천천히 걸어보니 이 길 참 신기합니다. 아휴, 예. 조금 올라왔는데도 벌써 땀이 나네. 저 끝에 또 언덕이 있네요. 이쪽 끝도 또 언덕 위에 하늘이 보이고 저 너머에 산도 보이고, 야, 하늘, 이쪽 끝 하늘, 저쪽 끝 하늘, 정말 지평선이 보이네요. 이 도시에서 지평선을 만날 줄이야. 동네를 가로지르는 길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어 지평선 길이라는 별명이 붙은 곳.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태평동 언덕이 빚어낸 멋진 풍경입니다. 그 길엔 주민들의 고된 일상이 되어 있죠. 아무리 바빠도 쉬엄쉬엄 올라야 하는 비탈길. 태평동에서도 가장 윗동네 장민세타. 오래된 집들 사이에 오래된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장미 그림이 붙어있는 정겨운 세탁소.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뜻밖의 친구가 절 반겨줍니다. 안녕하세요. 오, 뭐야? 앵무새네. 오, 별이요. 별아. 올해 3살. 맑기 척척 알아듣는 똘똘한 별이랍니다. 안녕하세요, 해변아. 별아, 별아. 아저씨한테. 응. 잘 오네. 예. 원래 잘 안 오는데 여기 앉아. 옳지. 아, 너무 이쁘네. 아, 가자. 조만 가자. 볼수록 예쁘고 신통방통한데 놀랄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소망이도 있어요. 아이고, 소망이도 이뻐. 찍어주세요. 그래. 소망이도 있어요. 오, 고기도 있습니다. 네. 어구. 어디 가려고 소망이한테 갈 거야? 얘들은 이렇게 어떻게 새장 안에 안 키우고 이렇게 놔서 키우고. 낮에는 저하고 많이 살아요. 네, 네. 저 여기 밤에는 새장에 들어가고. 새장에 이제 지들이 들어가서 자는 줄 알아요. 아. 별이 세 장에서 살아? 엄마하고도 살고? 37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은희 씨가 별이와 소망이를 키운 건 3년 전부터. 일하는 내내 어깨와 등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재롱둥이들은 온종일 혼자 일하는 은희 씨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하네요. 누구 닮아서 착할까? 저는 우울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들하고 살아보니까 그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제 얘들을 볼 때마다 그 기분이 너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식구들이 내성적인데 성격이 이제 얘네들을 기름으로써 대화가 많이 되고 집에 이제 얘네들이 와가지고 화목해졌어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태평동의 슈퍼스타. 엄마 언니 잘 있어? 응? 이렇게 듣는다. 응? 아유, 예뻐 그래. 죽겠네. 네. 별이. 아이고 이뻐. 별이야. 야, 둘이 막 너무 이쁜 짓을 하니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어머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씩 꼭 와요. 그러게요. 정말 이쁘죠? 태평동에 오시면 앵무새 세탁소 한번 둘러보세요.
정겨운 골목 풍경이 살아있는 곳.